구시뉴스 구형슬입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민 2명 중 1명은 기본소득이 뭔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본소득! 오늘 구시뉴스에선 이 기본소득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최저임금만요. 자세히는 잘 모르고 그냥 오다가 다 주워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저로 보장될 수 있는 금액? 한마디로 누구나 쉽게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인데요.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통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현금이 아니라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게 포인트. 이런 꿀복지 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부터 맛있는 먹거리까지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지역화폐 홍보 갤러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부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내외 기본소득 석학들이 모여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 19일에는 가수 오세웅을 비롯해 음악과 기본소득 이야기가 있는 기본소득 토크쇼도 나의 석거리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경기도를 넘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권리, 기본소득. 이 시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